지난 24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가 전쟁의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전쟁 초반에 주장했던 탈나치화가 결국 지금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미였어서 전쟁 초반으로 돌아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러시아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건데 유가 상승으로 올해 1분기만 72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서방 경제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샀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정권교체 야욕을 다시 드러낸 것은 그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것을 예고하는데요. 이 가운데 오는 9월 20일에 신라호텔 장충체육관서 개최되는 매경 미디어그룹 주최 세계지식포럼선 에스코 아오 전 핀란드 총리와 칼 발트 전 스웨덴 총리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유럽 정상들이 슬기로운 해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을 도모했으면 하네요.